수술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그날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3년에 걸쳐 PD수첩이 끈질기게 취재해온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으면 말씀하시면 되죠, 검사님. 검사님! 시작은 수술실 CCTV 영상 제보였습니다. 게다가 수술실 바닥에 피를 대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오,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입니다.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도 밀대로 지금 밀고층으로 앉아 있네요. 당시 수술을 담당 지난 8월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고 같은 달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들을 잃고 유령 수술, 대리 수술을 막기 위해 뛰어다닌 세월이 5년. 제보자는 마침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절벽 끝에 서가 있으면서도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의지할 곳은 언론밖에 없어요. 맞다. 내야. 엄마 숙제 하나 마쳤어. 그래서 소식 전화만. 내가 계속 하늘에서 지켜봐줘. 아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일생의 숙제가 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희망도 잠시, 일상 회복의 꿈은 다시 멀어졌고 의료 대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PD수첩이 올 1년 쉼 없이 달릴 수 있었던 데는 제보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한 번의 제보로, 한 번의 방송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법처럼 계속 관심을 갖고 제보자들과 함께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저희에게는 있습니다. 이번 연말 특집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방송했던 제보자들을 다시 찾은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방송 이후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여보세요? 저 PD님이세요? 예, 예. 다 피미디 보장되는 거지? 2021년 대한민국은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산다는 재건축의 신도 있었습니다. 계속 언론의 조명을 받습니다. 얘네가 받을 때마다 언론에 때려줍니다. 여기 스타트 왕자이 전제 아시죠? 집값 상승의 상징으로 알려진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등장한 재건축의 신. 그의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사람도 제보자였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어떤 일로 인해서 제가 며칠간 자리에 없으면은 연락이 안 되면은 경찰에 신고해 달라 그런 부탁까지 한 일이 있습니다. 1977년 준공된 신반포 1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벌어진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뭐 재건축의 신이니 뭐 재건축의 황제니 뭐 하고 다니면서 진짜 조합원들 재산을 가지고 조합원들 이익되게 해줘야 되지 개인적인 사리사욕 조합장이나 임원들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5층 아파트를 최고 38층으로 재건축하면서 생긴 1,050억 원의 수익금을 두고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은 200억 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한영기 조합장. 아파트가 준공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수익금 분배 문제로 조합은 해산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 조합장은 자신이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당당히 설명했습니다. 이거 가격 올릴 때도 입주 4개월 전까지 레미안보다 쌌어요. 여기가 17억인데 레미안 최고가 우리는 16억 5천이래. 진짜 그때는 내가 조합원들 설명할 때는
자, 지금서부터 21억 밑으로 매물 내는 거 다 거둬들이고 나한테 얘기해. 내가 팔아줄게. 그리고 부동산들한테는 자, 이거를 팔아주는 사람은 부동산 복비하고 상관없이 5천만 원 준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가장 높은 금액에 판 사람은 별도로 1억 보너스 줄게. 불법과 탈법 논란을 일으키며 아파트값 상승에 불을 지핀 한영기 주합장. 그때 또 매경 일면에다가 톱에다 실었어요. 드디어 평당 6천만 원, 34평이 뭐 얼마. 그래서 드디어 그 레미안 퍼스를 앞질렀다 이게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일면에다 내줬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다음은 22억, 23억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판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는 조합원들. 한 조합장과 이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척이네요. 정보가 그 정도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공개를 못 하겠다는 건가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다. 근데. 조합원들의 이익과 사회적인 공공성을 공허하기 위해서 한다. 훈계하지 말하지 말라니까. 아니 훈계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르칠 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당신 아는 직불도 모르겠어. 직불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냐 몇 살이냐. 야, 얘기를. 아니 좀 조심해서 해. 아니 좀 닥치라고. 당신 지중이야. 이거 당치. 해당 재판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크로 리버파크 옆 부지에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베일리 아파트입니다. 한영기 조합장은 이 아파트 재건축에도 깊이 개입돼 있었습니다. 조합장 사단도 내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내 손으로 내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었잖아요. 이 재건축 이 조합을. 이상한 조합장, 이상한 임원들이 이상한 짓 하면 내가 어떻게 만든 조합인데 사실은 망치죠. 그룹으로 해서 당선시켰어요. 제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이후 한 조합장은 자신의 측근들로 재건축 조합을 꾸렸습니다. 수시로 어떤 한 조합장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뭐 전문 받고 해야 되는데 한 조합장은 잘 모르세요? 아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 김경희 PD님하고 똑같다 하면 돼요. 그럼 조합장으로 왜 앉히신 거예요? 조합장 아니들은 뭐 여기 대한민국의 모든 조합장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특별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재건축 관계된 모든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 유일무이에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크로 리버파크에 들어갔던 용역 업체들 다수가 원베일리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한영기 씨를 도와 재건축 사업을 이끌어간다는 건설관리업체 CM도 그중 하나. 처음 계약할 때 3억 9천만 원이었던 용역 대금이 14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술도 이렇게 개선되어야 돼서 개선안이 있어야지. CM의 의견이 있어야지. 어떤 부분에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뭐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어. 거의 뭐 80, 90%는. 회의하면 회의록 일지 적는 거지. 그런데 그 사람한테 100억이 갔어요. 그런 와중에 모델하우스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면서 한 씨의 질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부 동의 경우 34평형부터 68평형까지 거실 창호의 크기가 3.6m로 같았다고 합니다. 거실이 커질수록 창이 아닌 벽이 커지는 상황. 조합원들이 창호 크기를 늘려달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cm도 늘릴 수가 없대요. 조합에서 10cm도 못 늘린 뭐 하나도 못 늘린다는데 어머 이러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조합이 선정한 창호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조합장 대신 나선 사람은 한영기 씨였습니다. 지난 2월 있었던 조합원 총회.
그동안 서면 결의서로 투표를 대신했던 많은 조합원들이 창호 투표를 위해 직접 나왔습니다. 총회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서면 결의서를 냈다고 체크가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낸 적이 없다. 그래서 총회 가서 봤더니 사전 투표를 제가 한 걸로 돼 있는 거죠. 선생님 안 하셨는데? 전 안 했는데. 설상가상 아파트 설계 문제까지 불거졌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아파트 평면도에 따르면 커다란 기둥들이 집안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침실에 있는 기둥이 특히 문제라고 합니다. 1층 3에다의 기둥이 자각형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침실 3하고 4를 어떻게 침대를 놓고 쓸 수 있나요? 침대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창고냐? 창고냐? 방이냐? 지금 설계에 대해서 문제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정말로 좋은 설계예요. 정말로 좋은 설계다. 네. 정말로. 그런데 설계업체의 설계 용역비 역시 59억 원에서 138억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이렇게 증액을 많이 증액한 걸 갖다 승인해 주고 그다음에 그렇게 높게 그 설계비를 갖다 책정해 주는 이건 거기서 좀 뭔가 좀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그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방송 이후 서울시와 서초구는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3주에 걸친 조사 끝에 원베일리 조합의 29개에 달하는 지적사항이 통보됐습니다. 그중엔 법령을 위반한 용역업체 수의계약 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있었는데요. 조합은 CM을 통해서만 시공사를 비롯해 각종 용역회사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조합 위에 CM이 있었던 겁니다. 서울시 서초구의 현장 점검 이후 원베일리 조합의 변화는 있을까?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개선된 거는 거의 없죠. 지금 현재 뭐 조합장이라든지 부조합장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고 위법이 있고 부당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영기 씨의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뒤에서 막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감독관청이라고 하는데도 뭔가 적극성이 없어요. 야, 하지 마. 그걸로 끝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점검을 실시한 서울시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이나 행정 지도하면 조합원들은 다 알게 되니까 그 부분 가지고 조합원들이 좀 감시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은 여기까지가 다인 건가요? 후속 조치 부분은 이제 구청에서 하고 있으니 구청하고 좀 더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서초구청에서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사실일까? 제 입장에도 조합원들도 그게 지지한 조합원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대중립을 지켜야지. 수사 중인 것도 있고요. 수사 중인 것도 있고 감사 중인 것도 있고. 수사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들은 결과가 나와야 후속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예, 서초구청이 수사. 네. 모든 것이 방배소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네. 서초구청은 PD수첩에 행정지도의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엔 누가 책임을 지냐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서초구청장이나 서초구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이 정당한지 한 번 더 어떤 전문가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대해서 책임은 누군가는 지는 모습을 줘야지만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는 거죠. 피디수첩 캡처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영기 씨는 피디수첩에 제보와 증언을 해주었던 조합원들을 비난하는 한편
조합의 비협조적인 조합원은 불이익을 당할 거란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의 그 업무에 비협조한 조합원들은 앞으로 두고두고 야금야금 불이익 당할 겁니다. 불이익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요. 꼬투리만 잡히면 고소고발해서 혼내는 거. 그다음에 입주 시, 매매 시, 전세 줄 때 하자 보수, 기타 모든 건건이 조합이 골탕 먹이려고 그러면 아마 심각한 골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협박은 현실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아, 이 조합은 그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임하자. 이제 해임을 발의하게 됐고 이렇게 되다 보니 우리가 대표자라는 이유로 우리를 제명을 시키겠다고 했고 저희가 서초구청에도 여러 번 가서 뭐 건의를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총회하는 날 회의 직전에 조합장이 우리한테 엄청난 선처를 베풀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안건을 없애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조합과 한영기 씨가 제보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한영기 씨가 저를 갖다가 무슨 명예훼손 같은 거 했다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고 또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저한테 조합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영기 씨에게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합이 사실상 업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자, 어마무시하게 서울시 서초구청 감사를 받았죠. 2주 나오기로 했는데 3주 나왔어요. 그 감사에서 완전히 찰산 털렸죠.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 가격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고 이미지에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줬어요. 이거에 대한 어떤 합당한 대가는 치르는 게 맞잖아요. 서울시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지적해놓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어. 행정적인 어떤 지침을 따르든 행정 지도든 뭐 행정 명령이든 아무 의미 없는 거 29가지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그럼 법적으로 너무나 무책임하게 거기다 지역상을 넣어놨다. 이 되돌릴 수도 없어. 소송을 하면 법으로 하면 되돌릴 수 있냐? 법으로도 되돌릴 수 못해. 고소하면 이 누가 처벌받느냐? 처벌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이걸 애써놓습니까? 최근 한영기 씨는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내가 자문을 해서 이게 정상화되고 6, 7년 안에 입주한다면 그때는 정말 피디수적 모고 다 한 방에 다 잠재우죠. 이 조합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당한 문제라든지 이런 위법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른 조합으로 다 이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암세포처럼.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요 부동산 집값 정책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피디수첩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영기 씨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아크로 리버파크 집값 올렸다고. 재건축 사업에서도 보신 것처럼 개인이 조직을 상대로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야 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상대가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조직이라면 더더욱 진실에 다가서는 일이 쉽지 않을 텐데요. 피디수첩에는 금단의 벽에 맞서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제보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한적한 주차장에서 접선하듯이 만난 제보자. 그는 국정원에 관해 제보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적을 상대로 해외 공작을 진행했던 해외 공작관입니다. 전직 국정원 해외 공작권의 폭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재익 씨 같은 경우는 독도소 전국연대라는 분에 계신 분인데 일본에 가서 직접 그 다케시마 아이날 이런 데 돌아다니고 하니까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언제 오는지 어떤 루트로 이번에 돌을 것인지 그런 거를 미리 알아야 우익 단체들도 쫓아다닐 것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정보를 이제 국정원이 주었다는 거죠.
2015년 일본 극우들이 촬영한 영상입니다. 독도 시민운동가 최재익 씨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수십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공항에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 다 우익애들이에요? 일본 극우파들은 최재익 씨의 동선과 숙소까지 다 꿰고 있었습니다. 무섭죠. 행사장에 가다가 몽둥이로 그런 폭력 세례를 당하기도 했고 이 큰 삽자루가 날라오기도 하는 실질적인 이 살해 위협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일본 극우파들에게 자신의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알게 되었다는 최재익 씨. 우리 국가정보원이 저를 지켜줘도 현치원찬을 판에 저를 이렇게 적지 일본 공안 세력과 저를 방해하고 탄압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그 이후로는 밤잠을 설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은 일본 우익단체를 청사 내부로 초대한 사실까지 있다고 합니다. 국가 국정관이라고 보통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국정원 청사 안에 있는 데죠. 거기서 이제 그 이렇게 방문해서 북한 정세 브리핑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일본 우익 인사들에게 북한 정세에 관한 고급 정보를 브리핑해줬다는 국정원. 전 세계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와 정책 분석 역량을 갖춘 건 저희들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의 접대는 북한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해주는 거였어요. 국정원이 지원한 일본 우익단체는 사쿠라이 요시코가 대표로 있는 국가 기본 문제 연구소라는 곳입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막후 지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안프가 제도를 되어 나이도 고소 제도의 일환だったと いうことを言って街頭に出てくる人たちがどんどん増えてるというのは希望ですよね。多くのアメリカとかヨーロッパの左翼の学者たちが向こう側にいるだからラムズアイヤーさんが非常に苦労してるわけですね。この意味においてね、我が国はやっぱりもっとこう広報しなきゃいけない。国家基本文書研究所의 핵심 멤버 중에는 한국인도 있었습니다. 전직 국정원 간부 홍영 씨입니다. こんばん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慰安婦のことに関しては、このことはもう終わっていることだし、強制連行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は事実関係として明らかなんですね。にもかかわらず、なぜ言い続けるのか、ここのところが私たちは理解できない。 국정원을 퇴직하고 일본의 우익 단체에 들어가 있는 육사 출신 선배들한테 공작 자금을 주고 그 공작 자금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인 본인한테 아마 매달 몇백만 원 수준의 그 기본급여에 해당되는 돈이 나갔고 공작 사업비는 꽤 액수 단위가 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계좌에선 절대 없고 현금인데 모든 저쪽 그 집회 있는 현금으로 보통 이제 만나면은 이렇게 이런 미실에서 만나요. 미실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밥도 주고. 퇴직한 홍영 씨에게 국정원이 공작금까지 지원하며 맡긴 일은 2012년 대선 관련 여론 공작이었다고 합니다. 제외 동포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첫 대선. 홍 씨와 국가기본문제연구소는 각종 강연, 미디어를 통해 좌파 후보를 비방하고 보수 정권의 재탄생을 위해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홍 씨에게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모시.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혹시 홍영 주관님이신가요? 예, 홍영입니다. 주관님, 그때 그 예. 국정원에서 좀 지원을 받으셨다는 제보가 있어요. 무슨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아요? 그 당시 이제 주관님 쓰셨던 뭐 글이나 강연 같은 내용들. 아, 그런 건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저희가 아니 어떻게 미디어에서 국정원에 지원을 받을 겁니까? 미안합니다. 네, 이거 다른 전화가 밀려 있어서. 국정원은 홍영 씨에게 공작금을 지급하고 일본 우익 단체를 지원한 사실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국정원과 외교부가 일본 극우단체와 협력하면서 극우 세력의 논리를 대변해왔던 인사에게 예산을 지원해왔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홍 씨에게 국정원의 공작금이 지원됐다는 제보자의 증언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을 통해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한 김경협 의원. MBC PD 수첩 보고 한 거죠. 아,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겠구나. 국정원이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명분 같은 게 있었습니까? 국정원의 입장은 심리전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국익에 반하는 위안부는 매춘부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랄지 또 문재인은 주사파다 이런 주장을 하는 단체에다가 그리고 인사에다가 이렇게 우리 국민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인 거죠.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친일 정책에 반기를 든 제보자는 이후 상식적이지 않은 감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얀 벽으로 둘러싸인 비좁은 방으로 불려갔다는 제보자. 하얀 벽을 계속 보고 있으면 시간 감각, 공간 감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하얀 방에서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감사. 급기야 그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는데 어느 방향으로 걸어 나가야 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25년을 그 같은 사무실을 썼는데 사무실을 간다고 나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지하였어요. 그 일로 자살 충동을 느끼고 해리성 장애라는 병까지 얻은 제보자. 이후 그는 국정원에서 직권 면직됐습니다. 방송 후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보자와 다시 만났습니다. 드라마에 보면 그 조직 내에 사조직들이 협파되고 주인공은 국정원으로 복귀를 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복귀했냐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에요. 드라마는 권선징악으로 끝났지만은 현실에서는 잔혹한 보복극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8년이죠. 28년을 재직했다 그러는데 공무원 연금은 받지 못하게 해놨고요. 아마 다음 달부터 그 재판이 시작이 돼요. 제가 여유가 없어서 변호사님을 못 구해서 나홀로 소송으로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지난 10일 공익제보자 지원단체는 국정원 정치개입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에게 호루라기상을 시상했습니다. 10일 재단법인 호루라기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국가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행동 그리고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대선 주자분들께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명확한 공약을 제시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를 기억하십니까? 네, 저는 제6군단 5기관 여단 전차 조종소 하사 변희수입니다.
일개 군인이 넘기에 군은 턱없이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변호사가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수술 바꾸면은 부대를 재배치시켜주겠다. 다른 전투 부대로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다 인사 받으면서 그때 떠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듯이 떠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여성인 변호사를 남성의 기준으로 심신장애라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며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번 판결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향후 이 판례에 따라서 본인이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하는 직업군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전역 조치를 못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향후 국방부는 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연구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고. 그러나 변호사는 군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생활고와 악성 댓글에 시달리던 그녀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기 스스로 세상을 등진 또 한 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 기분 좋을 때 행복할 때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2017년 임관한 이예람 공군 중사. 부모는 어렵게 딸에게 일어난 일들을 PD 수첩에 꺼내놓았습니다. 3월 2일에 아이가 원래 근무가 24시간 근무예요. 24시간 근무인데 그 상사로부터 근무를 바꿔서 회식에 참석해라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기 싫은 회식에 어쩔 수 없이 나갔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그날의 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차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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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중사는 운전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제가 많이 취한 것처럼 정신 차려라고 말하였습니다. 장중사가 저의 허벅지를 만졌고 허리를 세게 당겼고 바지 포켓에 손을 넣어서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장중사의 추행이 계속되자 이 중사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군 매뉴얼대로 성폭력 사실을 소속 부대 상관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상관들은 이 중사에게 회유와 협박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들었습니다. 처음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군 경찰은 이 중사를 안심시켰습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그거 걱정 안 해도 된대. 이 정도면은 다 처벌받을 것 같다고. 처벌이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수사관이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대?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아, 마음 졸이기만 잘하라는데. 응. 아 그래, 마음 졸이기만 잘하라고? 응. 그러나 군 경찰은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했고 군 검찰은 가해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사건과 2차 가해, 뒤이은 부실 수사는 이 중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이 중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열흘 뒤 비극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성폭력 사건 이후 지속된 2차 가해가 큰 이유가 됐습니다. 지난 6월 2일 국방부 장관이 이 중사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진짜 잠자는 것도 잠시 자는 것도 제가 너무 죄송해요. 우리 아이 진짜 잊혀주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진정 의혹이 없도록 답변해 나가겠습니다. 장관이 유족을 만난 그날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중사를 구속했습니다. 사건 발생 93일 만이었습니다. 피해자를 회유하고 사건 무마를 시도했던 2차 가해자들 역시 강제 추행, 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왜 피해자를 회유하셨습니까? 왜 은퇴하시는 건가요? 그는 특임검사까지 임명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경찰단과 검찰단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런 또 목걸이를 남기고 왔잖아. 내가 차고 있어요, 이거.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이거 우리 아이 억울한 거 밝혀준다고 차 이거 내가 차고 있어요. 검은 천으로 수갑을 가린 장모 중사가 군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가해자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PD수첩은 이예람 중사의 부모를 다시 찾았습니다. 가해자가 중형을 구형받았지만 부모는 여전히 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누워있어요, 우리 딸. 저렇게 차가운 곳에 저렇게 누워있는 제 마음은 너무 아파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가해자 지금 공판,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마땅히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그렇게 몬 사람들이 20비의 수사관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메어지고 분노가 나오고요. 우리 아이의 희망을 이렇게 빼앗고 꿈을 빼앗은 이 사람들도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인 거죠. 이 중사 사망 이후 4개월 만에 발표된 국방부의 수사 결과는 납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자 조사도 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군사경찰. 두 달 가까이 사건을 묵혔던 군검사와 군검찰의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공군법무실장과 고등검찰부장까지 형사적 책임을 면했습니다. 이번에 수사 결과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 그리고 제기된 의혹들에 연루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기소가 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이 수사기관들이 자기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고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고 가해자의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피해자를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더 이상 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중사의 부모. 이들은 군이 아닌 민간에서 재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군이 하는 그 아주 상습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해자한테 아주 중형을 구형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군 수사기관이 그래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요. 근데 실제로 그 수사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는 틈을 타서 다 빠져나가거든요. 최대한 국민들이 이 사건에서 분노가 식고 관심이 멀어지고 다른 이슈가 커져 있을 때 슬그머니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냥 넘어가자. 이런 사건이 없어지면 그때 우리 딸이 잊혀져도 좋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외로 진짜 많아요. 많아요, 진짜. 다른 분들도 계속적으로 군에 대한 이런 거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에요.